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시 한번 반등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증시에 관련된 전기차 업종의 흐름은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전기차 기업들 악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먼저 테슬라 관련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테슬라의 내부 조사에 착수를 하게 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테슬라에서 사용을 해온 이 태양광 패널에서 결함이 있었는데 이를 테슬라 측에서는 수년간 감춰왔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현장의 품질 관리자는 테슬라는 결함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라고 내부 고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런스지는 테슬라의 태양광 패널 제조사인 솔라시티가 수년간 논란이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1,000달러 선을 하회하면서 950달러 선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장 막판에는 1,000달러 선 위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이번 뉴스도 전기차 관련 뉴스인데요. 루시드 모터스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내부 조사에 착수를 하게 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스펙 상장과 관련된 그 과정을 들여다보게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베런스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무엇을 겨냥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루시드 모터스는 앞서서 처칠 캐피털과 스펙 합병을 통해서 상장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증시에서 6%가 넘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주에 꾸준히 하락세가 나왔던 중국 기업들이 간밤 증시에서는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새로운 CFO를 선임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쉬흥 부라는 CFO인데요. PwC를 거쳐서 3년 전에 알리바바에 입사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전자상거래 사업을 중국 사업부와 국제부로 나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기대감은 나올 수밖에 없었고 주가가 9% 넘게 상승 흐름을 띄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약 3시간 전쯤에 나온 뉴스인데요. 미국 측은 베이징 올림픽에 대해서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했습니다. 젠 사키 대변인은 직접 나와서 외교와 국무대표단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인권 유린을 거론을 하면서 팡파르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 측에서는 중국의 중대한 정치적 모욕일 수밖에 없다 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